어미, 이거 다 식었다. 이거 줘. 점심 장사를 마치고 다시 주방 점검에 들어간 미강 씨. 아니,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? 한치의 고민도 없이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 닭고기.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? 식어서 버린 거예요. 식어서요? 이게 따뜻한기가 있어야만 양념을 제대로 먹고 제대로 볶아져요. 70%는 요리를 해놓잖아요. 거기에서 시간이 길어버리면 3시간 이상 걸리면 못 팔아요. 식으면 그냥 우리 버려요. 다 버려요. 얘네들도 너무 식은 거 했다가 나한테 걸리면 혼나요. 이 사람들도 버려요. 자기 거 아니고 더 잘 버려요. 우리 그게 딱 교육이 돼 있어요. 2006년 처음 야식집 문을 연 김미강, 손재훈 씨 모자. 부푼 기대와 달리 첫날 매출은 18,000원이 전부였습니다. 세상에, 개업은 날 고등어조림 한 개 팔았다 그러더라고. 그래도 나는 그 주인공을 좀 만나고 싶어. 어느 분이 그 고등어조림 한 개를 그때 우리 집에 시켜줬는지. 차갑게 식어버린 음식을 다음날 다시 판매하는 건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미강 씨. 남은 음식을 모두 버리기 시작했습니다. 아, 엄마 이거 왜 버려? 좀 이따 써도 되는데 왜 이거 왜 버리냐고. 어? 너 이거 먹을 수 있어? 너도 안 먹잖아. 너도 안 먹은 걸 손님을 줄 거야? 잘 버려야 성공 온다니까. 하루 버리는 양만도 10리터. 개업 후 2년간 적자를 면치 못했지만 그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. 우리 집 앞에다는 못 버리고 장사가 얼마나 안 되면 이럴까 싶으니까 오늘은 동쪽으로 내일은 서쪽으로 이렇게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그 음식을 다 버렸어요. 그래서 오늘날 성공한 것 같아요. 그때 그 음식 아깝다고 안 버리고 그 다음날 또 쓰고 뭐 이렇게 했더라면 오늘날 야식은 없었다고 나는 생각해요.